최다타 왕의 골든글러브를 수상 못한다고요? 그거 과거입니다. 한 시즌 최다안타 왕의 오름다는 의미는 그 시즌을 큰 부상 없이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기라 좋아요 한 놀리져 있어. 최근 현대 야구 트렌드는 클래식 스탯보다 세이브 매트릭스 기록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중요시되던 클래식 스탯은 눈에 띄는 기록 타율, 안타, 홈런, 타점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에 띄는 기록이다 보니 세세하게 평가받기 어려웠고 타율의 맹점도 지적되곤 했습니다. 타율은 타수당 안타수로 구할 수 있는 기록이지만 모든 안타를 동일하게 계산하다 보니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 등이 모두 동일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현대 야구에서는 세이브 매트릭스 기록,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출루율의 계산법은 타수 플러스 사사구 플러스 희생플라이 분의 안타 플러스 사사구입니다. 장타율의 계산법은 타수분의 총루타수이며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타수분의 1루타 곱하기 1 플러스 2루타 곱하기 2 플러스 3루타 곱하기 3 플러스 홈런 곱하기 4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최다 안타와 이 골든글러브를 수상 못한다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1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시즌별로 최다 안타를 기록한 선수들의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수들은 모두 당해 연도에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을까요? No, no, no. 과거에는 클래식 스탯을 중요하게 평가하다 보니 대부분 최다 안타왕을 달성하면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습니다. 작년 최다 안타왕 페르난데스는 지명타자 부분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최영우 선수였습니다. 최영우 선수는 작년 최다 안타 기록을 제외한 대부분의 타격 지표에서 페르난데스에게 크게 앞서며 큰 이견 없이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 시즌 최다 안타를 기록한 전준우 선수의 경우에는 구자욱 선수와 타격 성적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 보니 골든글러브 시상식 당일에도 모두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전준우 선수가 앞선 기록은 타율과 안타, 타점, WRC 플러스 등이었고 구자욱 선수가 앞선 기록은 홈런과 도루, WAR, OPS 등이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클래식 스탯인 타율은 모든 안타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타율 스탯의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타율보다 OPS 기록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곤 합니다. 롯데 성민규 단장도 이런 최근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었기에 롯데 단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직 전광판의 타율이 아닌 OPS를 띄우게 됩니다. 이런 OPS 성적에서 근소하게 남아 구자욱 선수가 앞서며 팀 성적과 20 클럽 가입 등으로 골든글러브 투표단에게 조금 더 투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전준우 선수가 못 받을 성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득점권 타율 면에서는 구자욱 선수가 기록한 2할 8푼 3리보다 훨씬 좋은 4할 1푼 6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타격 성적은 두 선수가 정말 근소한 차이였기에 수비 성적까지 보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표 차이는 10표에 불과했기에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았을 성적이었습니다. 올 시즌 골든글러브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될 정도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두 선수 구자욱, 전준우 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최다 안타 기록이 골든글러브 수상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